네, 안녕하세요. 로쿠뮤직입니다. 오늘은 로직에서 오토스크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토스크롤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가 이제 이 로직에서는 요걸 플레이헤드라고 얘기하는데요. 큐베이스에서는 그냥 커서라고 하고 요걸 이제 재생을 하다 보면 이게 좌에서 우로 흐르죠. 이럴 때이 화면이 이제 스크롤 된다 그러는데 이 스크롤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면 오토스크롤 이런 기능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. 우리가 이걸 껐다 켰다 해가지고 어떤 이제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흘러가는 걸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토스크롤을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켜 있죠. 캐치 플레이헤드라고 되어 있고요. 단축키는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여기 지금 사라지는데 우리 키보드 자판을 보면은 숫자 1의 왼쪽에 있는 그 어떤 어퍼스트로피도 아니고 어떤 조그만 점 있죠? 작은 따옴표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 점이 있죠? 그게 바로 오토스크롤이 단축키예요. 그래서 이렇게 눌렀다 껐다 하면은 단축키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건 뭐 너무 기본이죠. 간단해요. 그래서 그러면 음악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.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 지금 불러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흘러갈 때 켜있죠. 그러면 화면이 21마디에서 전환이 될 거예요. 전환이 됐죠? 21마디, 21마디. 넘어가면 또 이렇게 전환이 되죠? 네, 이렇게 전환이 돼요. 근데 이 얘기만 하려면 오토스크롤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죠. 사실은 이거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페이지가 넘어가듯이 좌에서 우로 페이지가 자꾸 넘어가니까 뭐 프로트리나 큐베이스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이 배경이 흘러가게 할수 있게 그런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로직도 당연히 그 설정이 있습니다. 그게 오늘 사실 핵심 포인트고요.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뷰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스크롤 인 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큐베이스에서는 스테이셔너리 커서라는 용어를 쓰는데 로직에서는 스크롤인 플레이라는 용어를 써요. 그래서 이렇게 꺽쇠 돼 있고 요 조그만 점 보이죠? 이 점이 아까 키보드 자판 1 옆에 있는 작은 따옴표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거고요. 이 위로 이렇게 화살표 같은 요 꺽쇠는 맥에서는 컨트롤을 뜻합니다. 그러니까 커맨드가 아니고 그냥 맥에 있는 컨트롤이에요. 윈도우에 있는 컨트롤과는 또 조금 다르죠. 그래서 어쨌든 컨트롤 이 점을 찍으면은 스크롤링 플레이를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켜놓을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가 됐죠?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? 아까랑 비교해 보세요. 커서 이 플레이헤드가 가운데까지 가고 가운데 위치했을 때뒤 배경이 흘러가게 됩니다.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? 가운데까지 가고요. 이제는 커서는 플레이헤드는 고정이 됐고 뒤 배경이 이렇게 흘러가죠. 그리고 다시 여기 단축키 점으로 끄면 혼자 흘러가고요. 잠깐 들여다보고 싶을 땐 들여다보고 다시 쫓아가고 싶으면 키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으면은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오토스크롤 기능을 쓰실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스크롤링 플레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참고로 피아노를 창에서 똑같이 적용돼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피아노를 창이 여기 있죠. 피아노를 창에도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요거랑 또 달라요. 여기 피아노 롤창 독자적으로 하나 있고요. 요거 캐치 플레이 헤드니까 오토 스크롤이고요. 똑같이 뷰 항목에 보면 스크롤링 플레이라고 있습니다. 독자적으로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둘다 체크를 해주던가 아니면 원하는 대로 체크를 하고 안 하고 뭐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스크롤링 플레이 그러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독자적으로 따로따로죠. 여기까지 가고요. 가만히 있고 뒤 배경이 흘러가죠. 이렇게 오토스크롤을 쓰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코뮤직이었습니다.